라고요. 도망간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고 양준혁 씨. 성공. 아, 자. 어, 김홍수 씨 주무시나요? 어머, 진짜 주무셨어. 아, 밥 먹고 합시다. 주무신 거예요? 아, 잠시. 예. 멈춰. 어머, 홍경민 흔들린 호정. 아이고, 가사 많아요. 가사 많아요. 아냐 이게 아닌데 왜 난 자꾸 내 친구의 여자가 좋을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왜 내 맘속에 놓던 그녀 생각뿐일까 친구 몰래 걸려온 그녀의 전화가 설레일까 냉정하게 거절하면 되는데 왜 난 그녀를 거절하지 못할까 정말 난 미치겠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오랜 친구와의 우정을 외면한 채 여자 때문에 흔들리는 게 너무나 괴로워 나만 포기하면 되는데 가인데 누군가 와라 누군가가 예예 예. 누군가 와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군가가라고 예. 해. 자 여기서 양준혁, 배지현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양준혁 씨 살림 장만하자 열려라 노래방. 정말. 이거 이 코너만 잘해도 살림 네. 장만할 수 있어요. 정말 누구나 네. 좋아하고 탐내는 코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물 소개 가죠.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청소기. 예. 원액기. 원액기. 김치와 만두 세트. 김치와 만두. 홍삼 세트. 홍삼 세트.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 루어 낚시 세트. 낚시 세트. 핸디형 다리미. 다리미.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마지막으로 친구 청소기까지 준비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조세호 씨, 예. 요 코너 들어가기 전에 왜 배지현 씨한테 나이 왜 물어봤어요?
어, 혹시 만날 수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었습니다. 혹시나 아니, 어디서 만나요? 아니면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연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지연 씨라고 해야 되나? 초연이가 지연 씨죠.